연애 중인 23살 막둥이에요. 처음엔 남친의 알뜰하고 계획적인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. 얼마 전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에 선물로 명품 지갑을 받았어요. 제가 너무 좋아하니 남친이 완전 진짜 같지. A급이야. SA급은 10만 원 더 비싸더라. 하더라고요. 짭을 사준 거죠. 어차피 남들은 모른다고 생긴 것만 똑같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. 뿐만 아니라 저는 마카롱을 좋아하는데 남친은 조막만한 걸 어떻게 2,000원이나 주고 사 먹냐고 하네요. 제가 스벅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그 돈으로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겠다고 하는 남친입니다. 혹시 요새 돈이 없어 힘든가 싶어서 PC방 데이트를 하자고 했더니 집에도 컴퓨터가 있는데 왜 나가서 돈 주고 컴퓨터를 하냐면서 노발 대발 하더라고요. 노발 대발? 가성비만 따지는 제 남친 어쩌면 좋죠.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진짜요? 짭을 사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사줘놓고 찐같지라고 진짜같지라고 한 게 들으면서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저 분노한 거 맞아요? 너무 선한 눈이라고 약간... 밑에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. 진짜 그 정도야? 회장님 아들 같지 않아? 옷이요? 오늘 옷이요? 얼굴 표정도 오늘 또 희영님도 약간 되게 약간 백마탄 왕자 이런 느낌 나지 백마? 않나? 맞아 감추려고 했는데 감추려고 실제로 오늘 백마를 타고 왔죠? 진짜요? 죄송합니다. 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? 가성비를 따진다 하면 유명한 물건은 아닌데 품질이 좋아 뭐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찾는 거지. 맞아. 이 사람은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명품은 사고 싶은 거 허세는 있고. 그러네. 그 가격으로 딴 거 사면 되는데. 사실 가성비를 따진다라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그치. 그거는 현명한 거지. 노발대발했다라는 그 부분에 와! 막 PC방! 초반에는 만약에 돈을 이렇게 아껴 쓰자고 하면은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돈을 좀 아껴서 쓰게 해주려고 이렇게 아끼나 하는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니까 남자친구가 일부러 헤어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얼마나 최악이면 설마 네. 약간 계속 이제 정 떨어지게 하는 거죠. 나랑 만나야 되는데 막둥이가? 또 너랑이었고? 난 가성비 1도 안 따져. 나는 내가 다 내거든. 상대가 내면 미안해. 뭔가 어우씨 내가 힘들어 보이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. 우리나 사줘. 어? 아 재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? 이런 식이야. 몇 개 더 있어요. 남자친구의 이 만행들이. 영화 보러 갔는데 음료 쿠폰 찍다가 늦게 들어와서 영화 앞부분을 놓쳤어요. 아 앞부분 중요한데. 그리고 불 비추면서 자리 찾겠다고 에헤이.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어요. 그냥 진상이네. 네. 편의점에 포카리 스웨트를 사러 갔는데 토레타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토레타를 샀어요. 네. 토레타가 좋다. 드라이브 중에 더워 죽겠는데 아직은 괜찮다면서 에어컨 안 틀어주고 창문 열고 달려서 이제 겨터파크가 개장을 했어요. 그 정도로 더웠네. 네. 그리고 부대찌개 먹을 때 어차피 다 못 먹을 거야 하면서 사리 추가를 금지시켰어요.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.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이렇게 약간 좀 잘 아끼고 이런다는 걸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정도로 아낄 거면 어디 뭐 갇혀서 지내든지 쌀자루 입고 이럴 거면 데이트를 왜 하고 PC방을 왜 가고 이럴 거면 그 연애를 왜 해?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 외에 취향에 대한 소비는 일절 다 무시한다는 얘기잖아. 국밥을 항상 가격에 비유하더라고. 1국밥, 2국밥 이렇게 맞아 맞아 메시가 주급이 뭐 국밥이 몇 천 그릇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를 하더라고 요즘. 평생 국밥만 처먹고 살 거야? 아니 그러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국밥으로 비유를 할 거면 넌 평생 국밥만 먹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.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는 말을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.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을 여자친구한테까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라는 게 저는 이게 되게 큰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. 그치. 또 들으면서 약간 그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화가 났어 그, 아, 재밌다 이 캐릭터가 급발진해 갑자기. 가만히 있다가 그게 아니라 콧바람 소리부터 시작이네.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면은 마카롱 좀 같이 먹어줄 수 있고 그치. 여자친구가 국밥 먹고 싶다면 국밥 먹어줄 수 있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? 아니 만약에 컴백을 해야 돼요. 마카롱을 10개를 이제 여자친구가 사왔어요. 아 10개요? 어, 10개 꽤 많군요. 어, 사랑해 사랑해. 근데 진짜 살 빼야 돼. 지금 회사에서 비상 비상. 내일 컴백 무대야. 내일이에요? 어. 와 내일 20개라도 먹습니다 진짜. 그러고 컴백하기 전에 쉐딩합니다. 정말로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어. 막둥이한테는 쓰는 돈이 100원도 아까운 거야.
친구들하고는 막 위스키 마시면서 막 야 30년이지 뭐 이러면서 오죽하면 우리가 진짜 상상하는 거 봐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라니까 우리가 얘기야. 역대 고막메이트 사연 중에 가치관 차이가 되게 큰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이번에. 이런 사람들을 가성비라는 말로 포장해줘서는 안 돼. 가성비가 아니고 이분은 진짜 가리비 한 조각도 아깝습니다. 지금 10시 생각한 거예요 혹시? 가리비 되게 고급이야. 아, 라인 맞추려고. 개그가 손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 개그가 재벌 특징이야. 아무나 다 웃어줬거든요 여태까지. 부하 직원들이 다 웃어주니까 다 웃어주는 거야. 많이 웃어주셨으면 그냥 그러지 말고 경영 수원 받게. 돈 벌고 다 하는 이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을 그래, 때 그래, 아무 맞아요. 부담 없이 그냥 아, 하나 그래. 사 먹고 싶어서 돈 버는 거잖아. 막둥이가 뭐 욜로 하고 플렉스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맞아. 그러면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으로 감자를 몇 알을 더 먹을 수 있는데 1 국밥에 이제 어. 10 감자야. 그래. 약간 만나는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한 번만을 다 쓰는 거예요. 약간 그래도 남자친구가 계속 아낀다 이런 거 그냥 아예 그냥 거적대기 입고 나가고 그러니까 샌들 신었는데 양말 구멍 뚫린 거 신고 나가고 너가 이런 느낌이다. 느껴봐라. 미러링이잖아. 어. 눈에는 눈, 얘는 이 이런 방식으로. 네. 아직 100일밖에 안 되셨는데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만남을 조금 지속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콧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져요. 여기 너무 시원해. 사람 얘기할 때마다 바람이 진짜. 너무 좋아요. 막 신선해. 미안해 마요 이제야 난 깨달아요 내 절대 그대 짝이 아님을 괜찮을게요 영혼밖엔 팔 것 없는 못난 날 잡이 겨갔어요 그대 행복 내가 꼭 아니 지킨다면 그게 사랑일 테죠 그게 나의 몫이죠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요 지금 그 사랑보다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을 어긋난 인연이 남겨놓은 사랑이란 날카로운 슬픔이군요 잘가요 내 사랑아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요 지금 그 사랑보다 결코 내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을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. 요것도